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순간적인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과 결단, 이걸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포사는 매우 아름답고 재산이 많은 여성이었다라고 하죠. 그런 포사를 향해서 명문가 도련님들이 청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청혼을 많이 하니까 이 포사가 너무 고민이 많죠. 누구를 택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택해야 일생 행복하게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가지 궁리를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상자를 세 개를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 상자에는 그 황금빛 번쩍이는 이 상자를 준비해서 거기에 글씨를 쓴 거예요. 나를 선택한 남성들이 열망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서 놓고, 또 은상자는 나를 선택한 사람은 그 받을 자격만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로 만든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기 소유를 전부 버려야 하고 불어닥칠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 청혼한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상자를 선택하기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상자를 선택하고 은상자를 선택하고 그랬는데, 거기 열어보니까 뭐 해골바가지가 들었다든지 뭐 이상한 것만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람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그 의도를 알았다고 봐야죠. 제대로 알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사니오인데, 바사니오가 납상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바사니아가 납상자를 선택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포사의 아름다운 그 초상화가 딱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사니아가 그 선택했으니까 이 흔쾌히 이 포사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일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향락을 향해서 그 번쩍거리는 향락 속에서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납상자처럼 묵직한 볼품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품없는, 아무 재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자를 선택해서 오지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신보들이 우리 있지 않아요? 그죠?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영광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의 그 고통의 40년이 없이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나온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이 이 한 문장에, 한 단원에 곱슬하니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선택할 것을 강요합니다. 권유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기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파란만장한 인생 열정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했지만은 그 지도자의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조석지변하고 살았잖아요.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이런 조삼모사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양자택일, 이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자유로운 방법입니까? 너희들이 혹시 양다리를 거치고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우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결단의 순간이 올 때는 여호수아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시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다 하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 바알만 섬겼거든요. 엘리야가 봐도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정도로 전 이스라엘이 아합과 그 이세벨을 쫓아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거든요. 대답할 길이 없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뭐 정치, 경제 문제나 뭐 철학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선택하는 데 있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서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섬기든 상관없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본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선택을 강요했다, 유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이 가방끈이 길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를 위해 명설교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달랑 23장 24장에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때는 생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뭐 조금만 불편하면 그랬을까?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모세의 지도력과 교육 방법과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교육 방법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바로와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입식으로 교육해서 억지로 끌고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억지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다 버리고 나오려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여호수아는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주도적인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그러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면서 받은 교육이 다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바빴습니까?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모세를 능가할 수 없으니까 자율적인 교육, 자기 주도적인 교육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수답게 이 23장, 24장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해서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자율적인 교육,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이럴 때도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도 군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러 너희들이 여호수아가 불러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전투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교육 방법, 지도력의 차이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스스로 선택할 때는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선택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선택해야 되죠. 결단을 촉구하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주입식 교육을 하고 백성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자기 주도식 교육, 즉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일평생 애굽의 바로 궁정에서 40년 동안, 바란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살면서 늘 수동적으로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면은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미국의 자기주도식 교육,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 애들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대학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차이는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도 전인교육 전인교육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과 시비를 했습니까? 왜? 모세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왔기 때문에 늘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랬던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지 않아도 갈렙 같은 경우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결단을 할 때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원망과 불평이 적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도록 이 유도하고 교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오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도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스스로 메시아임을 깨닫고 자랑할 것도 없는 과거를 내 과거를 모든 것을 아는 메시아 그가 나타났다. 물동이를 벌어두고 복음 전하잖아요. 인류 최초의 여전도사로서 맹활약을 합니다. 왜?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 갔어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주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호수아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자기 주도식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도록 교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약속하게 하는 것이죠. 약속.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자율적인 교육의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랑 약속하자 계약서를 쓰자 이리 와라 안 하면 죽인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이 계약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워싱턴 DC에 계시는 그 고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병원 박사님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해가 있겠네. 야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용돈을 안 줘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뭐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뭐 다 이렇게는 하는데 용돈을 안 줘요. 그 소리를 들고 그 집에 놀러 가면은 목사님
그 집에 삼남매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인데 그 자녀들이 어마무시합니다. 한때는 그 김요한이라고 아들인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뉴욕 증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을 왔다 갔다 했어요. 40대 초반에 뉴욕 라이프 회장으로 아직까지 재직하고 있죠. 그래 가면은 목사님 이 침대 회장이 자는 침대입니다. 그러고 이제 저보고 자라고 웃으면서 농담 정말 잘하시고 재미있으신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용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보고 그러죠. 야 김박사님 아들 돈 그래 많이 벌어도 용돈을 안 준대. 너희들은 용돈 안 주면 안 되니까 계약서를 쓰자 이러면은 계약서 안 써도 되니까 쓸 필요 없다고. 야 그래도 그거를 믿을 수가 있나? 계약서 쓰자. 그런데 애들이 쓸데기 있나요? 용돈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속을 잘 지켜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여호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꼭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창세기로 1장에로부터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번영하고 번창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한 종입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 약속한 이 약속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저희 후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